우리 민족에게는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신사임당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인물은 없나요? 있죠. 예를 들면 고구려에도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건국하는데 절대적으로 어겼던 해모씨의 부인이 유아부인이 있죠. 두 번째, 소선호입니다. 고주몽을 도와서 고구려를 건국시킨 사람은 소선호예요. 그 여인은 다시 비류와 백제를 거느리고 남쪽 현재 서울 근처까지 와서 백제를 건국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두 개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결정 역할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 여인 또 들어볼까요? 평강공주. 여러분 바보 온달 떠올리시죠? 거짓말. 온달이 왜 바보입니까? 당대 최고의 명장인데 을지문덕 이전에 가장 최고의 명장, 가장 영웅스럽게 전세를 택한 을지문덕 장군. 내가 빼앗긴 중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돌아오겠느라고 왔다가 유시에 맞고 돌아가신 양반. 그러니까 관이 안 움직이죠. 남자니까, 고구려 사내니까 나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평강공주가 와서 모시고 올라가죠. 온달을 만든 것은 평강공주입니다. 여러분, 평강공주의 큰 오빠가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을 벌일 때 승리를 이끈 유명한 영량왕이에요. 두 번째 오빠가 을지무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성공하게 만든 결정적 역할은 바로 대동강 상륙작전을 방어하고 평양성을 방어했던 고건무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영류왕이 됐다가 연결소문에게 시해당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오빠를 둔 사람이 바로 평강공주고요. 그 평강공주가 말을 골라서 말을 사왔고 온달에게 말 타는 법부터 활 쏘는 법부터 여러 가지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온달이 장군이 됐고 고구려를 국난에서 구했던 겁니다. 이게 여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는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에 맞는 여자고요. 고구려 시대 때는 바로 그분들이 여자의 모델이고 21세기 우리 누구를 여자의 모델을 삼아야 될까? 제가 답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말 타고 만주에서 내려올 때 요동반대 석성에 갔을 때 놀랐어요. 가보니까 조그만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곳은 연개소문의 누이 동생인 연개수영이 머물면서 전쟁을 지휘했다. 깜짝 놀랐죠. 어느 사례도 없어요. 그런데 요동지방에 가면은 최소한도 세 군데 이상에서 연개소문의 누이 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지방에 현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유물도 남아있고 연개수영은 연개소문의 누이 동생이면서 전투에 참여했던, 전투를 지휘했던 특별한 여자예요. 그렇다면은 고구려인들은 여자들도 전쟁에 참여를 했고 여자들만으로 이루어진 군대도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왜? 일반적인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고구려 여인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연개수영이고요. 그리고 21세기 우리 여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자란 말이 싫다고요? 여자란 말이 더 높인 말이죠. 여성은 젠더 개념이 들어갔고요. 여자는 혈족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계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란 말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저는 고구려의 여인들을, 고구려 여자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